1년에 90회 이상의 연주 일정을 소화하며 솔리스트로서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그녀는 국내외 무대에서 리사이틀과 협연은 물론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마디가 두 배속. 네네. 마디가 하나 더 하나씩 더 있어요. 아 근데 템포가 없어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난 그게 좋은데. 아, 그러면은 잠시만. 그러면 없어지면. 아니 없어지지 않고 느리게. 이번 국내 무대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 장르의 벽은 없다고 말하는 나경 씨. 강릉에서는 재즈와 클래식의 콜라보 무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떤 장르에 주력하게 되면은 한 가지 스타일에 되게 빠지기 쉬운데 최나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른 장르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가진 멋진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라라랜드의 OST가 플루트의 선율로 재해석되는 순간. 반짝이는 별들의 도시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을 나누던 남녀. 영화 속 장면이 눈앞을 스치는데요. 뜨거운 만남과 허탈한 헤어짐, 아련한 그리움까지. 남녀의 사랑을 담은 곡은 그녀의 플루트 연주를 통해 서정성이 극대화됩니다. 재즈로 완전히 간 건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제 클래식 팬들이 제 이름을 보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재즈를 완전히 또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정도를 보여드리면 저의 클래식 애호가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많이 알려진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많이 모아봤고요. 또 요즘에 네 아무래도 음악회를 많이 못 가잖아요. 오늘도 안타깝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연이라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음악으로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수 있다는 네 그런 걸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네, 기쁘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그녀의 콘서트는 갑작스럽게 무관중 생중계로 바뀌었는데요. 무대에 선다는 행복과 관중이 없다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코로나 확산 후 달라진 공연 문화는 베테랑 연주자인 나경 씨에게도 생소한 일입니다. 사실 온라인 생중계 공연이 처음이어서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반응도 반응이지만 무대에서 그런 느낌이 어떨지 네, 기대도 되고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아까 같은 그런 세팅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음향, 조명 다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녹화 공연이었고 지금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색다르고 새롭고 그러네요. 대기실에서 그냥 방이 없어서 아니요. 그 얼리 체크인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준 음향부터 조명까지 테크니컬 리허설을 마치고 난 뒤 무대에 오른 나경 씨.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첫 곡으로 콘서트의 포문을 열어봅니다. 최근 그녀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와 팝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플루트라는 악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클래식을 향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입니다.
많은 공연이 특별한데요. 제가 하는 음악이 오늘 선보여드릴 음악이 완전한 재즈도 아니고 완전한 클래식도 아니고 또 팝 요소도 있고 그런 어떤 믹스가 되고 잘 버무려진 그런 장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장르도 이건 이거다, 이건 이런 장르다라고 말하기가 이상한 제스민 최나경과 전영준 밴드가 만든 장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재즈곡 데이브 브루벡의 테이크 5를 다섯 박자에서 네 박자로 편곡해 최나경과 전용준 트리오 이들만의 장르로 소화해냈는데요. 음악가에게는 자신이 서는 모든 무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익숙치 않은 재즈 공연이어서 나경 씨는 어느 공연보다도 신경을 썼는데요. 하지만 무대에선 그녀에게서 평소와 다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즈 선율에 가볍게 몸을 싣고 자유자재로 음표를 갖고 노는데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처럼 음역을 넘나들며 화려한 테크닉을 선보입니다. 관객의 호응이 쏟아질 타이밍. 하지만 무관중 생중계로 진행되다 보니 공연장에는 적막이 감돕니다. 그녀의 공연을 기대했던 관객들도 아쉬운 마음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멀리서나마 랜선으로 그녀의 연주를 함께 즐기고 댓글로 그녀를 응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특히 제가 클래식 공연을 했으면 정말 더 심각하고 그런 곡을 했으면 더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신나는 곡들만 가져왔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괜히 좀 위축도 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유튜브 잠깐 보고 처음에 백스테이지에 잠깐 왔을 때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겁게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객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